지난 19일 오전 10시 반경 울진군 북면 나곡리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침하가 울진군의 발빠른 대처로 주말에도 쉬지 않고 복구 작업을 진행해 임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고 놀랬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우리가요 막 화장실 물이 넘쳐 올라오고 막 저 절로 인해 갖고 올라오고 우리는 여기 이래 갖고 이래 중 생각도 못 하고 아침 한 10시 반 됐는데 우리 딸이가 여기 애기 데다 주러 왔다 보니까 여기 무너졌다 그래 갖고는 이제 내가 와 보니까 그렇게 무너졌더라고요. 무너졌는데 막 진짜 놀랐어요. 우리는 막 우리 아가 차를 끌고 일로 오다가 막 무너지니까 놀래 갖고는 막 가고 일 토요일 날 그랬으면은 여기 무슨 사고 났을 거예요. 차로 갔다 입으세요. 대놓고 낚시질 하는데 그 그날 따라 또 금요일 날 대나 놓으니까 그나마 사람들 안 오셔갖고 피해도 없었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우리는 진짜 놀랐어요. 막 저 어디서도 사람도 쫓아내려오고 16을 차가 오고 하 이게 사람 빠져 죽었지 하고 막 그렇게 참 도민들도 다 와갖고 다 참 벌써 복구가 긴급으로 다 됐네요. 네, 잘 됐어요. 예, 군수님 오셔갖고 이게 막 빨리빨리 해주라고 이제 지시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한 8시나 9시 돼가지고 사람들 다 오셔갖고 막 밑에 이제 또 뭐 포대를 갖다가 깔고 모래 여는 포대를 갖다 깔고 자갈 깔고 또 막 도로 갖다가 여더라고요. 여가지고는 완벽하게 해가지고는 지금 다 완공됐거든요. 근데 너무 군수님께 감사해요. 막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놀아야 되는데도 놀지도 안 하고 하셔갖고 일해준 게 너무 감사했었고 고마웠어요. 이번 나곡리 해안도로의 도로 침하는 지난 2주간 계속되어 온 풍랑에 파도가 해안가까지 거세게 몰아치며 방파제 옹벽의 기초 세굴에 따른 모래 유실로 도로가 침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9일 도로가 침하된 현장에는 전찬걸 울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독려했으며 사고 원인과 긴급 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 현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19일 날 그 방파공벽 그다음에 바다 그 침식에 의한 방파공벽 기초 세굴로 거기 따라서 모래 유실로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침하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파기됐고 긴급 보수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날인 20일 날 긴급 보수를 일단 완료했습니다. 네. 완료했고 거기다 항구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제 파손된 도시계획도로 일부에 대해서 그 TTP 보강이라든지 저희가 향후 복구 계획을 세워서 일단 예산 확보를 신속히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택은 상하수도와 연결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상하수도 관이 무너져 물과 하수관을 사용할 수 없어 당장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19일 오후부터 진행된 복구 작업으로 21일에는 인근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은 현재는 임시 복구가 완료된 상태지만 향후 두 번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항구 복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주저앉은 도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주말에 쉬지 않고 긴급 복구를 진행한 울진군청의 신속한 복구 작업 덕분에 주민들은 다시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곡리 싱크홀 복구 현장에서 울진방송 김영규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